넥슨은 올해 1분기에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 급감했습니다. 넥슨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9,689억 원과 영업이익 2,605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8%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년도 역대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이번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넥슨은 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넥슨은 올해 2분기에 다양한 신작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텐센트와 협력해 막바지 작업 중인 중국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오는 21일 출시합니다. 또한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글로벌 루트 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도 올여름 출시 예정입니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올해 1분기는 유저 만족도 향상과 참여도 개선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믿고 기다려주신 유저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21일 중국에 출시하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시작으로 참신한 게임성과 강력한 IP로 무장한 게임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